검단 아파트 관련입니다. 13블록은 저 국토부가 잘 주선을 해주셔서 공공주택 추진단에 잘 주선을 해주셔서 LH하고 GS하고 협의를 잘 마쳤어요. 노고에 감사드리고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21블록은 외벽이 저 철근이 빠진 21블록은 전혀 답보 상태거든요. 이 역시 국토부가 좀 주선을 해서 사장님하고 차관님하고 대표단 그 주민들하고 한번 만나서 물꼬를 터보시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21블록. 아니, 이거 국토부가 나서면 좀 더 해결이 되는데 지금 이게 계속 그 LH하고 주민들하고만 놔두니까 답보 상태로밖에 진전이 전혀 없어요. 어디까지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. 예, 일단 뭐 LH가 주도적으로 지금 이제 그 주민들하고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. 아니, 그게 아니라 사장님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. LH가. 그러니까 사장님. 그러니까 LH 사장님이 주민들하고 만나서 물꼬를 트기로 했는데 전혀 그게 없고. 그 인천 지역구에 있는 분들만 가서 하니까 이게 그 계속 답보 상태인 거예요.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고 받으시고요. 네,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주 법안 소위할 때 좀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계기는 국토부에서 중심을 잡고 LH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하든지 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. 예, 이상입니다.